아무도 알 수 없어요. 예를 들면 비교를 해서 어떤 실험을 해야 우리가 데이터를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블로그, 유튜브 댓글, 질문 주신 거 답변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같이 복용하셔도 되는데요. 이거는 항상 제가 굉장히 창의적인 질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제발 창의적이 되지 말자고 제가 항상 부탁드리는 건데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두타스테리드 4일 드시고 피나스테리드 3일 드시는데 이렇게 실험을 많이 해봐야죠.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피나스테리드만 먹은 사람, 7일 동안 먹은 사람, 일주일 동안 두타스테리드 7일 동안 먹을 사람하고 예를 들면 비교를 해서 어떤 실험을 해야 우리가 데이터를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4일, 3일만 먹은 사람 그룹을 우리가 만들어서 실험한 게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피나스테리드보다는 두타스테리드가 조금 더 억제 효과가 크다고 보니까 두타스테리드를 매일 먹은 사람보다는 이렇게 4일, 3일 드시면 그것보다는 약간 낮을 수가 있고요. 무조건 낮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매일 피나스테리드를 먹은 사람보다는 약간 높을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는 있겠는데 나는 일주일 동안 맨날 줄넘기를 해요. 근데 30분 동안 줄넘기를 해요. 월화수목은 줄넘기를 하고 목금토는 달리기를 하는 걸 바꿨어요. 그러면 과연 운동 효과는 어떨까요? 어느 게 더 살이 빠질까요? 뭐 이런 질문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교를 할 대상이 많지 않으니까 이걸 통계를 내기가 어려우니까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질문은 제가 조금 답변드리기 난처하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걸 참고해서 약을 잘 드시기 바랍니다. 그 처방해 주시는 선생님이 아마 이렇게 처방해 주시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개인이 그냥 혼자서 알아서 하고 계시는 거면은 모르겠지만 만약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처방해 주시고 계신 거면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더 효과가 있다고 느끼고 뭐 의사 선생님이 개인적인 경험으로 이게 더 효과가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주중에 한 번, 주말에 한 번 딴 약을 섞는다던가. 근데 뭐 통계적이지 않은 거는 저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애매하게 답변 드려서 죄송해요. 네, 오늘은 죄송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